교육 일정을 앞두고 있는 이 휴게소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양한 게 뭐 약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천연염색을 하는데 쓰실 소재 같습니다. 우리 관계자 선생님을 좀 만나봐야겠어요. 우리 이 선생님을 좀 만나봐야겠는데 이거는 치자 같고요. 네. 네 치자하고 네. 얘는 메리골드인가요? 네. 메리골드고. 얘는 강황일 거고. 강황. 예. 네. 얘는 뭡니까? 얘는 오리나무. 오리나무. 네. 아니 오리나무 가지고도 이 염색을 합니까? 네. 여기서 무슨 색이 나오나요? 약간 갈색 계열. 갈색 계열. 네. 아하. 그러면 이런 다양한 이 천연 재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서 물을 들이는 겁니까? 염료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보통 끓여서 염료를 내기도 하고 예. 또 우려내기도 하고 발효도 시킵니다. 그래요? 네, 그 쪽풀이라고 우리가 쪽풀이 파는 네, 쪽물. 네. 네, 그건 전통적인 방법은. 정확히 말하면 환원인데 예. 거기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발효라고도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발효라는 개념으로 써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냄새가 나요. 네. 이건 무슨 냄새입니까? 어디서 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메리골드를 끓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번 네. 좀 보여주실까요? 네. 아, 메리골드를 이 염색 원료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불에 끓이는 겁니까? 네. 아니 메리골드는 차로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차로 많이 마시죠.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염료로 쓰기 위해서 얘를 그 염료를 추출하는 과정인가요, 그럼? 네, 그렇죠. 그 메리골드는 정말 다양하게 쓰입니다. 저기 텃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 제가 해충 깊이 식물이에요. 지금 냄새가 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해충들도 우리 사람들도 이 냄새가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농가나 개인 주택에서는 그 담장 그런 데다 메리골드를 심었었거든요. 뱀이 못 들어오고.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텃밭 해충들이 접근을 못하는 네. 벌레를 쫓는 네. 간접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그런 네, 셈이네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이 메리골드라는 것은 상당히 네. 유용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해충을 퇴치시키는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차로도 마실 수 있고 네. 지금처럼 물감을 들이는 원료로도 쓸 수 있는 네. 거고. 네. 아, 그럼 오늘 여기서 이 천연 염색하는 교육이 진행되나 보죠? 네, 오늘 여기 이 커뮤니티 가든에서 예. 주민들이랑 염색 체험을 해볼 겁니다. 아, 염색 자연 체험. 염색 체험. 아, 그렇군요. 네. 저 뒤에도 또 뭐가 끌고 있는데 예, 이것도 건데. 지금 우려내는 겁니까, 그럼? 네. 아. 지금 바람 때문에 저희가 염료를 우려낸 네. 이것도 메리골드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 색깔이 진하네요. 네. 이거는 막 네. 팔팔 끓어오르네. 네. 그냥 이대로 그냥 이 물을 먹어도 상관없겠네요, 차처럼. 아, 보통 차는 덮는다는 아, 덮어야죠.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약식으로 이렇게 말려서 마시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휴게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또 콘텐츠 천연 염색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텃밭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텃밭을 관리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이 주민들이 이 휴게소에 모여서 천연 염색 체험을 펼친다고 합니다. 자, 이 강북구 번동에 자리한 LH 아파트. 참, 이 도시농업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변화가 참 너무도 신선히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했습니다. 자원순환 생태환경 텃밭. 타이틀 그대로, 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